Day 3. Remember this expression.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핵심 표현을 배우고 응용해 보세요. 하나를 배우면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Nothing to do with. 모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여자친구가 갑자기 헤어짐을 고합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혹시 최근에 여자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한 행동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여자친구는 그것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모모와 관련이 없다라고 할 때 nothing to do with 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 상황에서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가 최근 나의 행동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My decision to resign has nothing to do with my recent pay cut. 제가 사직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의 감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I want nothing to do with them. 저는 그들과 전혀 연관되고 싶지 않습니다. Their argument had nothing to do with me. 그들의 논쟁은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Helpful tip. Resign. 사직하다, 사임하다. Pay cut. 임금 삭감, 임금 인하. Nothing to do with. Nothing to do with. Nothing to do with.